사주명리학에서 말하는 새해와 기본적으로 한해 운세를 보는 방법 등에 대한 개론적 설명은 강의 114강의 초반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럼 임술일주의 경자년 운세에 대해 간단히 총평을 하고 세부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임술일주에게 경자년은 자신의 중심 기운을 강하게 하는 한 해가 됩니다. 임술일주는 책임감이 강한 일주입니다. 책임감이 강하다는 것은 책임의 무게를 버틸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책임을 질수 있는 능력을 발휘할 사회적 기운이 좋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항시 마음의 긴장감이 있고, 자기만의 확고한 원칙이 있으며, 항시 무언가를 사냥해야 하기 때문에 예리한 직관력이 발달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러한 능력들이 발휘되자면 많은 에너지의 소모가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본인 중심 기운을 지지해주는 기운이 운세 흐름에서 들어온다면 더 강하게 사회적 결실을 이룰 수 있습니다. 다행히 경자년의 흐름에서는 바로 자신의 중심 기운을 강화시켜주는 기운이 들어오는 만큼 더욱 적극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만 본인 중심 기운이 너무 강해지면 자기 주장을 더 강하게 앞세울 수 있고, 때로는 독단적으로 일을 처리하려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임술일주는 본연의 저돌적 힘을 가지고 밀고 나갈 수 있는데, 이는 결과에서 결실을 얻는다고 해도 주변과의 충돌로 인한 후유증이 남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원칙만을 고수하고 무조건 목표 달성에만 집중하기보다 주변과의 소통성을 늘리고 때로는 조금 돌아가더라도 함께 나아가는 융통성을 발휘하면 좋습니다. 또한 작은 파이 조각을 목표로 자신의 강한 에너지를 집중시키기보다는 파이의 크기를 키워서 많은 사람과 나누고 자신의 목도 늘리면 좋습니다. 즉, 개인의 이득만을 위한 목표가 아니라 많은 사람의 이득을 위한 목표를 세우고 자신의 행동에 대한 명분을 얻으면 훨씬 더 긍정적인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그럼 세부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임술일주 일간인 임수에게 경자년의 천간인 경금은 편인이 됩니다. 편인은 의심에서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마음이고 편향적인 자기 확신입니다. 따라서 편인의 기운이 과대해지면 비관적인 마음이 생기거나 맹목적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적절히 균형과 소통성을 가지고 작용하면 정인보다 더 강력한 추동력을 제공해 주기도 합니다. 임술일주 일진 술토에는 이미 신금 정인의 기운이 있습니다. 이는 운세의 흐름에서 들어오는 편인의 기운과 같이 작용할 때 마음의 기준에 있어 흔들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즉, 자신의 중심 기운을 도와주는 에너지가 들어온 것은 맞는데 그 에너지가 서로 충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긍정적으로 풀어가자면 시선을 외부로 두고 명확한 방향성과 목표를 정하면 좋습니다. 편인과 정인의 인성 기운은 내면에 해당합니다. 이 내면에 두 가지 틀린 기준이 존재하면 마음에서의 방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생각이 많아지고 길어지는 것보다 같은 목표를 향해 행동해 나가면 두 가지 틀린 기준을 서서히 하나로 통일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특히 임술일주는 균형 있게 발현하면 리더의 자질을 보이지만 균형이 깨져서 사주원국에 이미 인성의 기운이 강하다면 상당히 의존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여기에 경자년인 천간 경금의 편인작용은 그러한 마음 상태를 더욱 강화시켜 줄수 있기 때문에 사주원국의 인성의 기운이 이미 강하다면 본인 스스로나 아니면 주변에서 그 사람이 밖으로 움직이도록 해주어야 좋습니다. 다음 임술일주 일간인 임수에게 경자년의 지지인 자수는 겁재가 됩니다. 겁재의 기운은 부정적으로 작용하면 외부적으로 형제나 자매들 또는 친구들과 재산 싸움을 벌이거나 돈 문제로 충돌이 생기기도 하고 너무 강하게 자기 주장을 하면서 주변이나 가족들을 억누르려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긍정적으로 작용하면 위기를 돌파하고 강하게 질주할 수 있는 투쟁심을 줍니다. 따라서 과도한 경쟁심이나 주변과의 쓸데없는 소모전을 벌이기보다 주변과 함께할 수 있는 공통의 목표를 정하여 명분을 가지고 리더의 모습으로 자신의 에너지를 발휘하면 좋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큰 결실과 명예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신살의 관점에서 보자면 임술일주는 그 자체로 백호살이면서 괴광살에 해당하고 경자년의 흐름에서는 양인살의 기운까지 따라오게 됩니다. 그만큼 독보적으로 강력한 살의 작용이 발현되게 됩니다. 이는 굳이 살의 개념을 따지지 않더라도 음양오행의 상생상극의 관점에서도 충분히 임술일주가 강력한 에너지를 받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주는 강한
강하다고 무조건 좋고 약하다고 무조건 나쁜 게 아니고 균형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강해진 자신의 중심 기운과 주체적 마음, 돌파력, 결단력, 집요함 등을 아무런 명분 없는 작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용한다면 부정적일 수 있습니다. 강력한 기운은 또 그에 걸맞게 큰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좋습니다. 그리고 그큰 목표는 결국 이기적 목표가 아닌 이타적 목표여야 합니다. 본인만 잘 살자는 느낌으로 경자년을 살면 쓸데없는 충돌과 결과에서 부정적 앙금이 남을 수 있고, 여러 사람이 잘 살자는 느낌으로 경자년을 살면 손해보는 것 같아도 오히려 큰 충돌 없이 본인의 결실도 커지고 주변의 결실도 키우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명예도 얻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2운성론의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임수리일 주 일간인 임수에게 경자년의 지지인 자수는 제왕의 흐름이 됩니다. 제왕은 실제 왕이 되거나 조직에서 정점에 오른다는 느낌보다 그 기운의 발현이나 마음 상태가 왕처럼 된다고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제왕의 안 좋은 모습인 독재자의 마음을 발현시키면 주변의 반발과 충돌이 생기고 본인 스스로도 마음의 불안감이나 긴장감이 커지게 됩니다. 반면 제왕의 좋은 모습인 성군의 마음을 발현시킨다면 주변의 추대를 받고 함께 더큰 목표를 추구해 갈수 있으며 파이의 크기가 커지는 만큼 자신의 목도 자연스럽게 커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12운성론의 제왕의 흐름도 위에서 설명한 음양오행과 십성론의 관점이나 신살의 관점과 유사합니다. 따라서 의존적인 마음이나 아니면 너무 독단적인 마음을 조절하고 1차적으로 식상의 기운 발현을 통하여 주변과의 소통성을 늘려서 다 함께 단계를 밟아서 공통의 큰 목표를 추구한다면 충분히 큰 결실을 이루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신살의 기운은 양날의 칼이고 그 기운이 강력하면 강력할수록 크게 긍정적일 수도 있지만 또 크게 부정적일 수도 있음을 명심하면 좋습니다.